코콘 씨랑 같이 힙한 상담소 함께 할 거고요. 최인혜 씨께서 아주 굉장한 문자를. 아, 머리 아파. 왕디 학원 자습 시간에 친구한테 힙한 상담소를 들려줬는데 코코님 목소리가 잘생겼다고 해서 사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점점점 지금쯤 찾아봤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쯤이면은 이제 좀 충격에 빠져 있겠죠. 아, 머리 아파.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 나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근데 방송도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좀 목소리만 나오던데. 아니, 방송도 요즘 방송 휩쓸고 있는데 네. 약간 웃겨야 되는 방송에서 좀 많이 찾더라고. 남을 비방해야 되는 네. 그런 포지션이죠. 네. 그 친구분한테는 연락이 없나봐요. 찾아봤겠죠면은. 그렇지. 근데 보통 연락이 있잖아요. 뭐야 잘생겼잖아 이렇게 뭐 연락이 있든가. 근데 그치. 답이 안 온 거 보면 아직 연락이 안 오셨나 보네요. 그렇지. 지금 좀 충격적인가 봅니다. 진짜 싫어. 네.